제가 기억하는 장미란 선수는 마지막 올림픽이죠. 아마 2012년 런던 올림픽일 건데요. 그때 금메달도 아니에요. 이제 3위 결정전이죠. 해봐야 동메달이에요. 네. 그 마지막 용상인데 3차 시기에 그때 아마 부상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올리다가 이게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실패했죠. 4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다들 울고 뭐 그냥 땅을 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장차관은 전혀 딴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감내를 예, 하는. 저희들도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어떠신지. 그냥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서 올림픽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가장 제가 좀 죄송스럽고 아쉬운 거는 베이징 때만큼의 또 그런 너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기록을 보여드려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영토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실망하셨을까봐 좀 그게 많이 염려는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신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있다가 3등 했던 그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박탈이 되고 우리 장 차관이 동메달로 그렇게 됐죠. 예. 이렇게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서 실패를 하고서도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 그게 프로페셔널인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또 은퇴 전에 장미란 재단인가를 만들어서 또 일찌감치부터 그 장학금 주고 체육 꿈나무를 양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공헌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잠깐 묻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미란 선수가 강원도의 힘, 강원도 원주 출신. 아, 그래요? 너무 묻어가시는데. 장미란 선수가 메달을 못 땄을 때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놀랐던 거는 안민사 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장미란 차관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화를 내거나 해명하지 않고 굉장히 젠틀하게 넘어갔었죠. 열심히 하겠다. 네, 뭐 염려해 주셔서 저는 그 소식 접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염려해 주실 만큼 그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훨씬 더 어른스러웠죠. 안민석 의원이 뭐 연배도 더 위고 또 공직 경험도 더 훨씬 많은데 우리 저 장미란 선수가 염려해 주신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워딩이요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금메달 딸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문화관광 체육 정책으로 보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영입하겠네. 저 한 말씀 더 드리면 안민석 의원이 좀 배우세요.